쳐서 장애를 가지게 되니까 완전히 이제 제 삶의 어떤 몸과 마음이 순간적으로 단절이 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또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할수 없게 되니까 거기서 모든 제가 뭐 어떤 미래에 꿈꿨던 거,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또 그런, 뭐랄까, 장애라는 것을 사실은 받아들이는 게 극복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제가 받아들이고 다시 이렇게 사회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. 네.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러다가 다시 사회에 나가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를 찾고 있는 중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휠체어 댄스 스포츠라는 종목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첫 선수로 시작하게 됐는데, 외국, 뭐 우리나라에는 이제 볼수 있는 대회가 없어서 외국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신나는 거.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뭐 무용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입고도 하지만 댄스 스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게 옷을 입고 정말 멋있는 파트너들과 신나는 음악에서 맞춰 춤을 추는데, 그런 모습을 전 처음 봤었거든요. 영상에서 보는 순간 너무 쇼킹한 거예요. 그냥 이게 뭐지? 그리고 그냥 단순히 저걸 하면 왠지 좀 다른 인생을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에 시작을 했고, 하면서 춤을 추는 게 너무 즐거웠었고,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됐었고, 선수도 하고 지금까지 또 오게 되더라고요. 네.